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 한 달 평가 얘기가 있고 한 달 기념 자축이야? 뭐 우리가 왜 축하를 하죠, 근데? 아니 우리가 만들었잖아. 아, 술이라도 그럼 한 잔 먹으면서 뭐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네. 우리가 국민들이 그치? 만든 거죠. 우리도 국민들하고 같이. 아, 우리도 국민이니까. 속에서 같이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우리 과제, 우리가 반성하듯이 과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우리 정부니까. 아이고 이걸 못했네 뭐 이런 거 해보자고. 근데 사실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뭐. 아, 그래도 한 달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봐봐. 기대하는 건 좀 너무한. 아니 내가 누구한테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 촛불 때부터 정권 교체까지 봐봐. 남들은 수십 년 걸릴 일을 몇 개월 안에 압축적으로 다 해버렸다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한 달이 엄청 긴 거지. 그렇게 아, 정부도 그럼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그렇게 일을 아. 해야지. 인수위도 없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우리 정부라고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네. 그래서 야, 근데 진짜 자아 비판식으로 해보자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인선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그렇죠. 한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 못 만들고. 아 그거는 이제 거의 압축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누구로요? 아, 뭐, 얘기할 수 없어. 뭐 아, 들리는 얘기. 아 왜요 왜? 어? 어차피 내부 회의인데 얘기해도 되지 왜? 그래. 홍. 아. 아니 또. 홍준표. 또 막말에. 홍. 응. 홍준표. 아, 홍 씨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홍 씨? 야, 홍준표 이번에 외국 나갔다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막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난리 났대요. 근데 통일부 장관? 그럼 홍표? 아니 반가운 소식이지 그렇게만 되면. 자, 하여튼 인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진행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 닥친 문제 먼저 얘기 좀 해볼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그럼. 과제. 뭘 과제 해야. 이야기하기 돌아가면서. 네. 나는 시안 룰레처럼. 나는 그거 송환. 응? 무슨 송환? 장기수? 아까 얘기했던 거 김연희 씨하고 네. 여정업원들. 네. 여정업원들 그 여정업원들 관련해서 일단 진상 규명이 먼저 돼야지 생사 먼저 확인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귀순했다고 얘기하는 거였고. 그동안 그 국정원은 근데 이제 북쪽에서는 납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상규명 생사 확인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근데 김현희 씨는 확실하지 않아? 본인이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속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속아서 왔냐 안 왔냐를 떠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주 이전에 본인이 가고자 하면 보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입장은 그거예요. 자유의지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보내줄까? 아니 북이 아니면 가능한 건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북이 아니면 뭐가 가능하냐?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북한이 거야? 북한이 아니면 가능하겠죠. 그거야 요건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잖아 논리가. 자유의지로 왔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게. 그러니까 완전히 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자유의지로 왔어. 그럼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낙장 불입 논인가? 우리나라 무서워.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 조직이야 이게. 손가락 하나 잘라.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국제인권단체든 뭐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또 직접 또 신은민 선생 통해 가지고 화상 통화도 했잖아.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인륜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 보내는 게 남북 관계도 좋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좋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좋고. 인권 측면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탈북자들 실제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탈북자들 중에 꽤 많은 비율이 20% 이상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20% 이상이 실제 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 예, 뭐 많이 나오는 데는 4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데. 아, 그럼 이참에 가고 싶은 사람은 보내자.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유송환 제도.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오고 싶은 사람은 와라. 근데 오고 싶은 거는 북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가고 싶은 사람을 보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정비를 해야지 그러면? 법을? 모르겠지. 연구를 좀 해봅시다. 자유송환 제도라는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고 네. 그거에 대한 그 법적 절차를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보자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2년까지 최대 2년까지 북에 체류를 할 수 있어요. 한국 국민이. 허가만 받으면. 네. 그래서 최대 2년 체류하다 안 돌아오는 거면. 아니 그 탈북자분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을 한다며. 네, 전화통화도 하고 다 그래요. 거의 무슨 뭐 중동에 일하러 와가지고 돈 보낸 그런 느낌 그래. 들잖아. 야, 그럼 그 제도를 그렇게 활용을 하겠는데? 2년 동안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돈 벌어서 가고.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인적 교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송환이 나는 첫 번째 당장 눈앞에. 그다음에 세월호. 뭐 돌아가면서 하자면서 혼자 다 하네. 예. 두 개씩 하는 거 아니야? 아, 두 개씩? 두 개씩 해보자고. 1년에 두 개씩. 네. 좋습니다. 세월호는 이거는 난 그걸 한번 해보려고. 세월호 가족들을 하고 인터뷰 좀 해보려고. 가족들이 열 몇 개인가를 정부에 요구한 세월호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대. 정리된 게.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잖아. 근데 우선적인 요구사항 중에 무조건 미수습자 수습. 이게 첫 번째긴 해. 근데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잖아. 세월호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 선체 조사부터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움직임도 있는데 하여튼 그 열 몇 가지 요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다. 집행이지 집행.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거 두 가지 일단. 다음. 제가 얘기하죠. 문 기자. 세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안함도. 진상규명하자. 우리 어제 얘기했지. 네, 이건 남북관계를 돌파하는데 그리고 신상철 대표가 그 얘기했나요?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면 50년 동안 집권 못한다고. 보수 세력은 40년간 50년간 집권 못한다. 이게 세월호였나 천안함이었나? 천안함. 천안함이었나요? 아무튼 천안함에 대해서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당시에 매직 1번 파란 매직 1번 어뢰에 대해서는 아무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북한이 했다 북한이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주입이 됐어. 네.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래 북한이 했어. 아, 왜 또 시비 걸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귀찮아하게 네. 만들어버렸어. 네. 이거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이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저기 그 방송을 했는데 신상철 대표 모셔가지고 조만간 양심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조만간이 지금 몇 달 지난 거죠? 아니 뭐 올해 안에 해도 되지. 조만간 생존 병사 천안함에 탔던 생존 병사가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근데 천안함은 그러면 조사 특위를 꾸려? 재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꾸려? 예. 네. 그 왜 과거사 진상조사위 같은 그런 걸 꾸려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예. 네. 그것도 국회 특권 시켜야 되는데. 총선 지나고 해야 되나 그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 진짜 국회에서는 어떻게 자유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잖아. 그래 알아서 해라. 다 해먹어라 이놈들아. 이거 같은 해법을 좀 찾아야 되겠더라고. 방법을.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번 정부 기간에? 네. 사실 이거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 그때 했다가 못했지. 그때 여소야대 아다 여대 야소였지. 여대 야소인데 못했지. 박근혜가 촛불 드는 바람에 못했죠. 그 때문에 촛불 들었니? 사학법 개정 반대. 아무튼 뭐 4대 개혁 입법 다 반대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이 다. 와 그때 촛불 몇 명 들었어요? 한 몇십 명 든 거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 몇 명이 들었지. 근데 우리는 100만 촛불인데. 그렇지. 이제 할만하지. 보안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다 국가법 폐지 아니 이렇게 좀 유나 저기 유화시키면 어때 말을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뭐 이렇게 아 노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 네 뭐 그러시고. 부드럽게 기름 좀 발라서 잘 넘어가게 목구멍에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제가 얘기한 건 다 총선 이후에 국회 해산한다. 총선 거치면서 괴멸을 시켜야 돼 자유당을. 지금 근데 지금의 지지도 여론조사 지지도대로만 그대로 그렇지. 의석수가 배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총선이 언제냐 근데? 2년 남았습니다. 2년? 네, 5년. 보안법을 2년 후에 폐지시키는 걸로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저기만 해도 되잖아요. 보안법은 사실 국회에서 안 해도 돼요 이거. 정부가 적용하지 말라 행정 명령으로? 아니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버리면 그만이죠. 아, 김유수 소장님.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판사 한 명이 위헌 그 청구해 버리고 헌재에서 깔끔하게 털어버리면 그것도 뭐냐 6대 3으로 돼야 되나? 폐지가 과반 아니에요? 과반이야?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판관 9명 중에 그런 방법이 있구나. 어쨌든 가능성이 있구만. 여론을 잘 만들어야겠네. 모든 건 여론이죠. 자, 곽 기자.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시급 1만 원. 이게 원래 공약에는 2020년까지 만 원이었나? 네, 2020년까지였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 20년. 네. 디지율 높으니까 3년 땡겨서 2027년 안에. 헐, 올해 안에? 아니, 올해는 올해 최저임금 과제라고 됐는데. 하면 좋겠다고. 네, 네. 하면 좋겠다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되죠. 최저임금은 1만 원으로 바로 한 번 더 올립시다. 이러면 되고. 아니, 그 위원회가 있어. 노사가 모이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아, 정부 위원들한테 그렇게 지시하면 되겠구나. 네네. 그래서 거기서 바꾸면 되죠. 안 되는 게 쉽네. 쉽지, 그럼. 이게 제일 현실성 있는데. 지금 나온 거 중에 제일 쉬운 거? 아, 너무 그래서 인상하면 되잖아요, 그냥. 인상 안 하면 그러면 일반 사업장 어떡하냐? 그 원래는 그 노동계 쪽에서 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사측에서 퇴장하겠는데. 아, 그래서 그러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관련 대책 마련해서 다음 주까지 보고하라고. 그럼 전체 임금이 다 올라가는 거겠네, 그지? 그렇죠. 야, 노동자, 공무원 뭐 다 올라가겠네. 근데 아니, 잘 생각해 보면 파급 효과로. 잘 생각해 보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주는 대기업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중소기업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좋네. 알바들, 알바와 자영업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그거는 부담이 있을 텐데. 아니,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 돼요. 지원을 지원금을 주든가 뭐. 네.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데 이거 늦추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법인세는 재벌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요. 근데 그걸 좀 늦추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바로 내일 정도 이제 좋다. 내일 청와대에서 바로 딱 취임 1주년 아니 한 달 기념으로 한 달 기념으로 네. 1만 원 쏘겠습니다. 두 달 뒤에는 2만 원으로 한 달에 만 원씩 올라? 이거 뭐지? 그건 혁명 조건이 들어서도 안 되겠다. 아주 최저임금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혁명 정부예요. 네. 그렇죠. 본인이 촛불 혁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 이게 약간 추상적인 거야.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 좀. 네. 무노동 무임금을 잡은 거야 이게. 옛날 노래 생각나고. 총파업으로 맞설이라.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업종마다 비정규직 말고 계약직을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죠. 교사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갔으면 그 빈 공간을 메꾸는 단기 계약직 같은 거지. 그런 건 어디나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업무가 같은 거잖아. 그럼 그 전임 교사가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지급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기본 플러스 그다음에 사회복지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둘 다 현실성 얘기를 할 것 같아. 정부에서. 그지? 재원이 안 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고. 근데 비정규직 차별을 하자.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나? 그렇죠.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든지 뭐. 근데 쉽게 말해서 재원이 안 될 것 같다고. 재원이 안 되면 안 해야지. 아니 재원이 안 되면 정규직 임금만 까면 되죠. 아니 까면 안 되는구나. 와, 최저임금 만 원 얘기해놓고 지금 돌출 발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이게 같이 아무튼 차별 철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정규직이 나온 것 자체가 언제 나왔어요? 97년 IMF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확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신자유주의가 불어닥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 없이도 잘 살았다 이거죠. 근데 비정규직 생기면서 뭐가 좋아졌냐? 기업들이 월급을 반만 줘도 되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정규직 없어도 사실은 잘만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97년 이전으로 가면 되는 그건 맞죠. 왜냐면은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건 뭐냐면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아니라 재벌들의 이를테면 강남과 그리고 일반 대한민국의 그 양극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정규직 만들어가지고 노동임금 줄여놓고 그걸로 떼돈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에요? 부의 집중이 더 심해졌고 그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거고 차별 철폐는 사실상 촛불의 요구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민의를 중시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비정규직을 없애고 말고는 사실상 이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문제가 있고 경제적 현안으로 문제가 있지만 차별을 철폐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거기 저가 뭐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리고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행포 이런 것도 없애는 네. 그리고 재벌 총수에 대한 차별 아니지만 우대 이런 것도 특혜도 철폐돼야 되죠 전부 다. 그래서 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 사면할 때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뭐 그런 거 다 없는 거죠 이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거 이것이 소수자 운동이나 모든 차별 철폐 중에 가장 첫 번째.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그 절반이에요 국민들의. 800만 이상이지. 노동자의 절반. 노동 인구의 절반. 사실상. 그럼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정말 중요하다. 이 차별이 진짜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아주 이 미시적인 것까지 들어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라인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점심 시간이 딱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정규직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비정규직은 식당 밖에 운동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빵을 먹어요. 나도 또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사람 간에 이게 격차를 둬버리잖아. 아무 차이가 없잖아.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점심 시간이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라고.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건. 맞아. 그래요. 차별 철폐. 외에도 뭐가 있을까? 과제? 당장 시급하게 이런데 사드 아니야? 아 이거 다음 공기자님 발언할 차례입니다. 네. 2시 돌았어요. 네. 아니 마지막이지 이제. 사드하고 남북관계인데 나는. 네. 네. 사드 남북관계 가장 시급한 거야 지금? 사드. 이게 두 개의 동전 양면처럼 이제 붙어 있다. 이제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고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 사드 산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거지.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사드가. 근데 우선 환경 평가로 일단 딜레이 시켜놓고 남북 관계를 최대 속도로 한번 풀어보자. 그게 과제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또 주장하듯이 물밑 접촉, 특사, 그다음에 또 뭐 있냐. 아니 근데 일단 정상회담? 북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뭐를? 김연희 시민 돌려달라. 돌려보내라. 12명의 여정업원도 돌려달라. 저게 먼저네. 라고 했으니 우선순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연희 씨는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밝혔으니까 송환을 하면 되는 거고 12명의 여정업원 있잖아요. 여정업원도 공개를 하면 되는 거지. 소원 원장이 하면 되지. 네. 아 그러면 이제 북에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조평통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그거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모든 인도적 지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 상봉을 비롯한인가? 예. 네. 아, 네. 모든 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도적 그 결정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장 인도적인 거죠. 그렇지. 가족의 품으로. 네. 가족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아니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뭘 도와준다. 이산가족 상봉은 네. 그래. 인도적이니까 네. 합시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맞아, 맞아. 야, 중요한 고리가 됐네. 남북 관계를 푸는데 첫 이게 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최소한 뭐 인도적 지원 교류는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더 플러스 6월 15일 날 공식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돼.
대북 제한, 대화 제한이든 6.15 기념행사든.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얘기할 겁니다. 왜 우리만 보내주냐. 국군 포로를 돌려받자. 이 얘기할 겁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거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잖아. 아니, 저는 국군 포로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북측에. 그래서 국군 포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대규모 방북을 하겠다. 우리가 취재하겠다 하면 되겠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아니 북한에 국군 포로가 있으면 남쪽에는 또 인민군 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장교수 네. 송환을 장교수 선생님. 아니 다 한 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자유사로 가신 분들이야 네. 대부분. 그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아, 또 가고 싶습니까? 2차 조사? 네. 2차 조사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먼저 남쪽은 우리가 먼저 조사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그 조사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주장을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장교수 선생님들은 북한에서 직접 북쪽에서 직접 와서 조사를 하게 허용을 해야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러면 아마 보수 세력들 정말 골 때릴 거라 아마. 아, 그거는 장기수뿐만 아니라 전체 탈북자들도 북한에서 야, 그 탈북자 우리가 다 전수조사해서 송환 의사 있는지 확인해 볼게. 이래 버리면 진짜 골 때리겠다. 3만 명을 다 만나겠다고. 아니, 일단 저기 그 국군 포로 주장이 나오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게 현장 조사해 보자. 국군 포로, 납북 어부.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조사. 동시에 납북 어부는 다 왔잖아. 아, 그 아니요. 다 온 거 다 왔어요? 대부분 다 돈을 보냈잖아. 아니 거기 눌러한 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아, 네. 그것과 탈북자의 그래? 북측 정부의 직접 조사. 이거를 빅딜을 하는 거죠. 와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는지 우리도 사찰해 보겠다. 그런 거야? 이건데 완전히 미군 기지뿐 아니라 저기 애리조나에 있는 좁혀가지고 그 국군 포로 주장에 대한 논리까지만 만들자고. 네. 그 논리 나왔네요. 아니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자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전투조사 허용하는 거고. 국군 포로 대 인민군 포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인민군은 약간 좀 이제 애매한데. 네. 왜냐하면 국군은 정확한 정규군으로 학도병이 있으니까. 근데 정규군으로 딱 직제가 있지만 인민군은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막 지리산, 빨치산도 있고 그리고 정규군이 북한과 아니냐. 북한과 관련 없는 이런 예전에 게릴라 활동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국민들 자발적으로 있었던 정부에 대한 이제 충돌 이런 것도 있었고 복잡하긴 하겠다. 네. 자 어쨌든 뭐 인민 저기 뭐냐 국군 포로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드는 뭐 계속 우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어. 계속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힘을 실어 주자고. 네. 뭐에? 환경 평가에? 환경 평가가 핵심은 아니고 그건 이제 시간 끌기용이고. 아니 그 저걸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빅더빅 같은 이런 네. 이해 못할 인사들의 언행을 규탄하고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죠.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사드로 어떻게 파악했냐? 사드 제대로 돌아가냐? 그건 전화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한미연합사에다가 네. 그래서 계속 사드 무용론.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 그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국회 비준 동의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비준한 맞아. 합의를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럼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미국하고 합의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거 비준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미 정부의 입장은 비준이고 전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전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원래 문재인 정부의 그 전략은 모호성인 거잖아요. 우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이거였는데 아니 국회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 그러면 국회 자체에서 여야가 같이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되겠지. 국회 결의로. 네, 그런 식의 절차를 가야 되겠네. 비준이라는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비준동의라는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인 거고. 좀 논리를 바꾸셔야 되겠구만. 네. 우리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여야가 동수로. 그래서 이런 좋은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김종대 씨. 여야 동수로. 동수로 해야지. 그래야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야당은 당마다 이렇게 한 명씩 나오고 여당은 야당이 네 명 나오고 야당 조사위원회 김종대 의원.
위원장 주지 뭐. 조사위원장. 위원장을 야당으로. 네. 아, 그 괜찮네. 야당한테 위원장을 양보하는 괜찮네. 아우, 햇보이 막 나오네. 자, 환경평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사드 문제를 일단 한숨 돌리고 우리는 그 유승민, 딕더빅 같은 인간들을 공격하자고. 네. 자, 주말에 6월 항쟁 30주년 잘 갔다가 월요일 봅시다. 네, 봅시다. 끝.